어디에 먼저 하실까요? 22명이네요? 했어요. 암기밖에 안 했어요. 암기밖에 안 했습니다. 네. 오케이. 자, 리콜하고 매칭 테스트는 하나 했어요. 네. 우리가 리콜 이레콜랑 암기 이레콜랑을 했는데 리콜 매칭 테스트 스펠은 내일 얘기하면 나머지 얘기를 하셔야 되고 네. 매칭 빼고 나머지. 오케이, 좋습니다. 문장이었네요. 오케이, 봄입니다. 남겨보시면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스프링의 뜻은 봄. 봄이죠. 스프링. 네. 봄이니까 날씨가 어떻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름이에요. It is summer. It is summer. Summer가 아니고 summer가 아니고. It is summ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을이에요.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autumn. Autumn. 무슨 이가 어려운데 연습해야 될 텐데. 이분이 나죠? 네. 얘가 오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리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It is autumn. 네, 안녕. 됐어요. 다음. 소리 안 나는데. 오람. 가을이에요. Is? It is autumn. 오람. 오케이. 덥진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어요. It is not. It is not. But hot.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So it is windy. Okay,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붑니다.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하늘의 뜻은 덥다, 아, 더운. 그렇죠, 더운. 윈디의 뜻은 윈디 시원한? 시원한이다. 뭐지? 오케이.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가 뭐였습니까? It is not hot.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But it is windy. 이것은 hot의 뜻은? 덥다. 덥다. 잠깐만요. 이거 좀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윈디의 뜻은? 바람. 네, 덥다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죠. 더움이고요. 그다음에 바람 부분이죠. 바람 부분. 네, 그래서 더운 이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날씨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떤 날씨? 더운 날씨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더운이라는 뜻은 무슨 시다? 어떤 시? 네, 바람 부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네, 어떤 날씨? 바람 부는 날씨. 바람 부분도 어떤 시예요? 어떤 부분에다가 이렇게 is를 붙여서 어떻다? 만약에 덥다 했으면 is hot인데 덥지 않다니까 is not hot. 네, 그래서 비동사가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시를 하다시 바람 부는이 is windy 하니까 바람 부는다가 되는 거죠. 네. 네.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그래서 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되게 신나게 얘기하네. 헤이, 콜드의 뜻은? 추운. 그렇죠.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춥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춥지 않다고 하는 거고.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Not cold, but it is windy.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낚시하고 계시는데요. My father
is fish.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Okay, so my father, 엄마기로 왔어. 멈춘 나왔어요? 응, my father, 엄마기로 왔어. 설마 아빠. 남자니까. He. 엄마기로 바꿨을 수 있어. 더? 아니, he. I'm here. 아, he 하고 더 하고. he 무슨 뜻이에요? he 그 남자. 응, 그 남자. 그 남자는 더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책 보기도 힘 많이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거 얘기할 때 이건 그이고요. 이건 어떤 남자 그이고요. 구분하세요. 그거 하고 네. 그래서 많이 빠져 암만기로 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히고요. 히 뒤에 오늘 비동사는 M, R, is 중에 뭐가 당연해요? is. is가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fish의 뜻이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 라는 뜻만인가요? 낚시. 낚시가 아니고 낚시하더라도 물고기일 때는 무슨 씨? 뭐지? 어떤 씨인가? 이런 씨를 바라니 무엇 물고기일까? 오케이, 낚시하다 할 때는 무슨 씨? 하다씨. 하다씨도. 하다씨에는 뭘 붙일 수 있는데? 비동사. 뭘, 앞, 뒤에다 뭘 붙일 수 있는데? ing. 하다씨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가? 하는 중, in. 그렇죠. 낚시, 하는 중인 사람들. 낚시하는 중인 무슨 씨? 하는 중인 씨. 하는 중인 씨. 낚시하는 사람들, 됩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이런 말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만들 수 없죠. 낚시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네. 낚시하는 남자 이런 말 만들 수 있어요? 낚시하는 남자? 네. 그렇죠. 낚시하는 사람들 이런 말 만들 수 있죠? 아, 네.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 씨. 어떤 사람들?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아. 어떤 남자? 낚시하는 남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시인가? 어떤 시.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is. 비동사 붙이면 뭐가 된다? 하는. 뭐뭐 하는 중이다. 된다. 그러니까 네. 아빠가 낚시하는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네. 아야, 아버지께서 이번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네, 그럼 jog의 뜻은? 자, 여기다가 이런 걸 붙였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슨 시겠어? 어떤 시? 당연히 하다 시겠죠. 네. 하다 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 어떤 시? 뭐뭐 하는 어떤 시가 된다고? 네. jog의 뜻은? 조깅하다겠죠. 네. 그렇죠. 조깅하다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뀌어요? 조깅하는 중인. 조깅하는 중인. 무슨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가 비동사 붙이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된다? 조깅하는 중이다. 어떠니 어떻다가 되고 있죠. 네. 아, 아빠는 조깅하고 계신 중이에요.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그러면 이래가 좀 웃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What is your father? Father doing. 아, 좋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고 있는 중이시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He's jogging. 그 중에 하고 있는 중이야. 아버지 뭐 하고 계신 중이고, What is your father doing? He's jogging. 그니까? 그럼 학교에서 보지 않았냐? 너무 싫다. 갔어요. 학교에서 혹시 보지 않았나요? 응.
아니요. 못 갔다고? 네. 누구요? 분명히 원하는 게못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 여행하는 중이에요? 아, 아, 아. I am h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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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hiking의 뜻은? 아, 그. 도보 여행 하는. 자, 무슨 시에다 ing 붙일 수 있다 했죠? 하다 씨. 그래, 그럼 hiking의 뜻은 뭐겠어? 도보 여행 하는 하다. 도보 여행 하다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1로 끝날 때 ing 붙이는 방법을 1을 빼고 ing 붙이고. 그러면 하이크가 도보 여행 하다고 하이킹의 뜻은 뭐가 돼요? 도보 여행 하는 중이다. 아, 하는 중인. 그렇죠. 어떤 식이다. 그래서 비동사 붙여서 하는 중이다가 완성되는 거고 얘만 가지고 하는 중이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얘는 도보 여행 하는. 도보 여행은. 하이킹. I am hiking. 이제 갖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너 뭐 하는 중이니라고 부르면 되겠죠? What you what are what you what are you doing? 이제 넌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부르면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나는 걸어서 여행하고 있는 중이야. I am hiking. I'm hiking. 네. 나 수영하고 있는 중이야. I am swimming. I am swimming. Swimming 진짜 조심해야 될 건 M을 한 번 더 쓰는 거죠. Swimming. 아, 그럼 swimming의 뜻은? Swimming의 뜻은 수영하는. 네, ing 붙일 수 있는 건 무슨 씨한테 ing 붙일 수 있다고 하다 씨. 아! 아! swimming의 뜻은? 수영하는 중... 아, 수영하다. 수영하다도. 수영하다. 수영만 하면 수영하던데 스위밍 되면 뜻이 뭐로 바뀐다?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또는 수영하는 중인이라 무슨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식.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비동사 붙여서 수영하는 중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네. 스위밍이라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때 했었죠? 스위밍.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거 패드를 바꿔볼까요? I am swimming. 아, 난 수영하는 중이야? I am swimming. 아, 오케이, 마리 테스트 했고요. 시험 쓰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책을 네가 지난달에도 결석이 많아서 네. 책을 다 못 끝내고 일부 못 끝낸 책이 있어. 그래서 계속 다음 진도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수민이가 G 레벨을 해야 돼 5학년이기 때문에. 네. 이 앱 남았지 지금? 네. 근데 지금 복습을 열심히 하고 쓰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선생님 계속 G레벨까지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 네. 복습도 적게 하고 말하기 테스트도 많이 틀리고 쓰기 시험에서 틀리는 게 많이 나오면 선생님 다시 또 레벨을 낮출 수밖에 없어. 네. 레벨 낮아지지 않도록 G레벨까지 목표니까 G레벨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